짱구들 왔냐? 자, 이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 뻔하잖아, 그치? 자, 이거 하도록 할게.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자, 보통 양쪽에 부등호 나오잖아, 그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이 맞춰주는 거잖아. 5 곱해. 5 곱해. 5를 곱한다. 뭐, 정리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그럼 5의 n이잖아. n제곱 플러스 n을 나눠. 사실은 양쪽에 할 필요 없어. 나중에 하다 보면. 한쪽만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를 갖다 쳐주면 되지. limit n 무한대. 자, limit n 무한대. 뭐, 표시할 데가 없지만. limit n이 무한대. 그러면은, 자, 야.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딱 보면 나오잖아. 이제 뭐니? 15. 15.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는 15. 아주 가볍게. 자, 2번. 뭐 계속 샌드위치 룰이 나올 거야. 모든 항이 양수래.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구하래. 그럼 제곱시켜줘야지 뭐. 제곱시켜주면 9n제곱 플러스 4. 됐니? 자, 널찍하게 할게. NAN. 자, 그 다음에 3N 플러스 2의 제곱. 양쪽을 다 제곱을 했단 말이야. 모든 항이 양수고. 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제곱을 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됐어. 그럼 n을 뭘 나눠주면 되겠니? n 제곱을 나눠주면 될것 같은데. n 제곱을 됐니? 그러면 이제 n분의 an이 되지. 약분을 해주면서. 자, 그러면 똑같이 뭘 걸어? limit n 무한대. limit n 무한대. limit n 무한대.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자, 그러면 9n 제곱이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9. 뭐 이거는 껌이야. 자, 3번 하도록 할게. an이 요렇대. 깨놓고 얘는 뭐야 지금?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sn분의 n 제곱이잖아. 아, 이렇게 되네. A1은 1에서 2 사이. A2는 2에서 3 사이. 쭉갈거 아니야. AN은 N에서 M 플러스 1 사이. 그지? 그러면 얘다 더해버리면 SN은 1부터 N까지 2분의 NM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항수는 n개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첫 항하고 끝항 n 플러스 3이잖아. 그래 봤자지 지가. 자, sn분의 n제곱이네. 그지? 그러면은 sn분의 1 뒤집어줘. 뒤집어줘. 그럼 바뀌는 거 알고 있지? 바뀌는 거. n 플러스 3분의 2. 열로 아이 그지? 얘는 자, n 플러스 1분의 2. 자,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n 제곱을 곱하지. n 제곱을 곱하지. n 제곱, n 제곱, n 제곱. 그 다음에 또 리미트 취해주면 끝나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고, 자, 얘가 2, 얘가 2,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2. 알겠지? 자, 4번. 두 수열 a, n, b,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아, b, n을
bien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빼줘야 되겠네. 빼주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막 요렇게 요렇게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 요쪽에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 그럼 얘는 bn-an이지. 알겠니? 마이너스 an 플러스 bn이지.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왔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n분의 1. 얘 여기로 오지. 마이너스 10 플러스 n분의 1. 됐니? 자, 그래 놓고 이제 편하게 두해. 편하게 두해. 알겠지? 그럼 2bn이지. 편하게 둬요. 10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면 10 플러스 n분의 2. 됐지? 그 다음에 이제 bn을 구하는 거네. 그럼 2로 나눠. 2로.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등호까지. 자, 얘 5. n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5.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5. 됐니? 그래서 샌드위치 룰에서 5가 된다라는 말이지. 알겠지? 자, 5번. 수열 AN에 대해서 얘는 X축과 만나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뭐니? 판별식이지. X축과 하면 얘에다 0 넣고 하면 되고 X축과 하면 얘에 0 넣고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판별식 D.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N.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쟤는 둘 다 만족해야 돼. 자, n의 제곱 마이너스 4an이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러면 4an은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4의 n은 n제곱보다 크지? 이렇게 되니? 4의 n은 n제곱보다 크고. 자, 그러면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등호가 붙고 4분의 1? 4분의 1. 답은 5번. 알겠지? 자, 6번 하도록 할게. 자, 이거는 봐. 2분의 k파니까 자, k가 1일 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그지?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고 나서 n분의 1이란 말이야. 자, 봐, 그러면. 단위원을 잘 적절히 이용하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사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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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y좌표지. y좌표 2분의 1파이 1 파이 0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사인 y 좌표잖아. 2파이 0 2분의 5파이 뭐? 1 그 다음에 3파이
0. 2분의 7, 파이, 마이너스 1, 0. 어,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반복된다고. 알겠지?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잘 봐. 뭐, n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4k 플러스 1일 때, 뭐가 돼? 항상 1로 될 것이고. 그지? 얘는 1이 된다고. 1이. 그 다음에 n이 4k 플러스 2일 때는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또 1이 되네. n이 4k 플러스 3으로 끝이 날 때는 0이 되네. n이 4k로 끝이 나면 뭐니? 0이 되네. 그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이렇게 되잖아. 리미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n분의 1이나 n분의 0이나 싹 다 뭐가 되니?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1로 끝나도 0, 0으로 끝나도 0이 되니까 0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얘 값이 1, 1, 0, 0 이렇게 된다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1이나 0이나 싹 다 0으로 간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7번 하도록 하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과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큰 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래. y는 n과 만나는데 n번째 수를 an이래. 알겠니? 그러면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y는 1과 탄젠트 x가 첫 번째 수. y는 1과 첫 번째 수. y는 1과 만나는 첫 번째 수. 얘가 a1이고, y는 2와 만나는 두 번째 수. y는 2와 만나는 두 번째 수가 a2고, y는 3과 세 번째 만나는 수가 a3이고, y는 3과 세 번째 만나는 수가 a3다 이 말이지. 이해됐니?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탄젠트 x, 그지? 교점이잖아. 탄젠트 x는 n 교점인데 n은 지금 1, 2, 3 이렇게 가잖아. 이런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건 못 구해. 이런 4분의 파이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이건 특수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잘 봐. 자, 탄젠트 자, 수잖아, 수. A1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하다, 이거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이건 확실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A2는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는 확실하다, 이거지. A3는, 2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이 말이지. 간격이 일정하잖아. A1은 0하고 2분의 파이, A2는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A3는 이렇고. 그럼 쭉 가면 AN은
그지? 하나 빠지지? n-1파이지 뭐. 그 다음 얘는 2분의 2n-1파이지 뭐. 조금 띄울까? 1, 3 뭐니까 2n-1에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an은 그럼 저 n으로 나눠보면 n으로 나눠버리면 그리고 이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고 그럼 뭐야 얘는 파이 파이 그래서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파이 알겠지?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는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요 정도 좀 익혀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뭐 짧게나마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 했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 아참 이제 급수로 찾아올게.